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의 답변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제국의위안부라는 역작을 내시고 기소가 되어서 10년 동안 참 법정 다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박유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저는 제국의 위안부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책을 내시고 10년이 걸려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근데 그 10년이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을 바꾸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던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소가 책이 2013년에 나왔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을 하고 기소는 그 다음 해였습니다. 고발이 됐고, 네. 예, 기소가 되고, 1심 형사사건만 얘기하면 1심에 무슨 문제가 됐던 게 35개 문장. 네. 예, 35개 문장을 검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고, 그래서 그 문장이 1심 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됐죠. 네, 그 판단이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결론은 그랬습니다. 네, 항소심에서 네. 또 그 중에 35개 문제가 되지 않는 걸 몇 개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굳이 네. 그걸 다시 유죄로 뒤집었고, 네. 그리고 대법원 가서 한 6년 있었던가요? 6년, 네, 6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어떠셨어요? 그 제가 사실 그 처음에 고발 당했을 때도 예. 제가 오늘 고발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3자가 하는 경우는 고발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예. 또 말씀 나오겠지만 결코 위안부 할머니들 자신의 어떤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발이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고발 당했을 때는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안 하셨고 저희 변호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좀 가볍게 생각한 측면이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고 특히 그 형사 2심이 끝난 것이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네. 딱 2010년 가을이니까 그때부터가 조금 저한테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네. 처음 3-4년 정도는 우선 재판 자체 준비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을 못했는데 오히려 2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올라간 다음에 세월이 저에게 너무 길었고 특히 제가 2년 전에 퇴임을 정년 퇴임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정년 퇴임까지는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랬는데 그래야 이제 제가 저희 학생이나 동료 선생님들한테 좀 면목이 서고 네. 또 그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걸 꼭 바랬는데 결국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긴 대법원에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난 정권에서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던가요? 아니요. 그 지난 정권에서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의 그 판결을 맡아주신 분께서 어느 편인가 진보 쪽 분이라는 이야기를 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권에서 내는 것이 저의 명예를 위해서도 좋고 또 그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꼭 그러기를 바랬습니다만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판사님은 변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좀 실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심적으로는 어떠세요? 형사무죄 판결이 끝났는데 네, 뭐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민사재판과 가처분도 걸려있고 그건 예. 아직 안 끝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3분의 1밖에 끝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의한 기소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엄청난 부담이죠. 기소를 당하니까 사실 저는 법정에서도 재판을 했지만 세간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재판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의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좀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재판이 끝나고 지금 작년에 무죄 판결이 처음 났었고요. 대법원의 판결이 났고 금년 봄에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 이후로 진보 언론 쪽에서 그 어디도 저에게 인터뷰를 청하거나 혹은 칼럼을 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이제 집요하게 그동안 많은 비난을 했었던 곳은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은 비난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뭐 아직 마음이 편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특히 민사재판에서의 그 상대편 변호사분이 굉장히 강경하게 여전히 공격 태세여서 아직은 그렇게 편하다고는 할 수 없는 좀 안도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진보 쪽이시고 네, 그에 대한 또 자부심도 있으시고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시고 자부심이라기보다 제가 공부했을 때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시대적으로 네. 네. 지금 얘기하는 언론이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들이 진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진보를 참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그렇고요. 재구위원부가 경찰 의견이 불기소 의견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검찰이 굳이 또 기소를 했고요. 네. 형사법정이 진행된 걸 좀 얘기하자면 집중심리라는 것이 한 사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 집중심리가 한 10번 정도 진행이 됐다고 그랬나요? 네,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고요. 준비공판이 4회가 있었고 본공판이 6번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처음이지만 다른 변호사분들도 다 처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사건에서 집중실이 10번 집어넣은 거는 전 못 봤어요. 그런 건가요? 건국이대 처음만인가? 농담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걸린 건 역시 아침 뭐 10시 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 7시까지 길어진 이유는 역시 그 담당 판사님이 문제를 정말 내가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얘기를 하기도 했어야 했지만 판사님 자체가 이 문제를 내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판결을 해야겠다라는 자세가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한 사건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딴 사건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주말을 다 날려야 되고 하는 거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생각하면 40대 판사님이셨는데 아직 젊어서 그런 진짜 의욕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 진행하는 동안 또 우리 아마 1심에서 무죄를 얻어내는 데는 변호사 역할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변호사 칭찬 좀 해주시죠. 누구였어요? 당연히 지금 말씀 판사님께서 알고 싶어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님도 많은 분들이 사실 도와주셨는데 저의 가정 중심에서 애써주셨던 홍세욱 변호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역시도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위안부 문제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알고서 변호를 해야겠다는 자세 굉장히 투철하셨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처 제가 쓰고서도 놓쳤었던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거나 또 제가 몰랐던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 재판장 혹시 기억나세요? 이상윤 판사님. 이상윤이죠. 네, 당연히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진 재판은 별로 기억을 못합니다만 사실 이 사건의 전개가 처음 시작이 좀 창피한 얘기지만 로스쿨의 수업이었습니다. 리걸 클리닉 수업이었어요. 한양대 리걸 클리닉 수업에서 수업 담당을 하고 있던 그때 변호사였고 지금 아마 한대 교수가 됐을 겁니다만 그 양반이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는 위안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사회가 좀 천박한 인식이었죠. 일방적인 정대비 얘기하는 일방적인 그 운동권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는데 학생들도 당연히 그랬을 거고요. 그 학생들에게 재구위안부 던져주고 여기서 문제되는 문장을 골라라. 그래서 그때 뭐 109개 문장인가 골라냈고 109개 그렇죠? 109개 문장을 골라냈고 그 문장이 중심이 돼서 민사소송하고 가처분 신청하고 형사고소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다른 학생이 학생이 쓴 논문에서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야, 세상에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저도 리걸 클리닉 수업을 담당했습니다. 저도 로스쿨 공교 첫 학기에 담당했던 게 리걸 클리닉 수업이고 리걸 클리닉 수업이란 건 학생들에게 어떤 상담 기법을 알려주든가 아니면 공익사건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타겟을 해서
운동권의 방향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누군가를 타겟해서 그 사람을 악마화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형사고소하고 이런 조치에 이런 식의 방식에 리걸코인이 남용했다는 생각에 살짝 망연자실하고 불쾌하고 흥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어떤 상식에 기대서 물론 교수가 방향을 지시를 했겠죠. 네. 그 아무것도 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맞는데 그 전에 전사가 사실 있고요. 네, 그 전에 제가 2013년에 여름에 책을 내고 가을부터 할머니들을 좀 더 만나러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대협 관련 쪽 할머님들은 거의 만나기가 힘들었고 네.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님들이 비교적 만나기가 쉬워서 여러 번 찾아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친해진 분도 계셨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었던 건 뭐 새삼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쓴 책도 위안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 사실 전 네 개의 챕터 중에 한 장일 뿐이고요. 사실 저는 위안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가, 또 그 이야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죄와 보상 문제로 굉장히 지원단체가 강경한 거를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제가 할머님들을 만나서 여쭤봤던 거는 어떤 사죄와 보상을 원하십니까? 라는 내용이었었고, 과연, 말씀을 들으니 제가 예상했었던 즉 예를 들면 그때 가장 뭐 지금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법적 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법적 배상이 뭔지를 이해하시는지 여쭤봤을 경우 전혀 이해하지 않고 계셨고 또 실제 어떤 보상의 형태도 그냥 보상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눔의 집 그 소장이 안심권 씨라고 있는데 굉장히 저를 경계를 했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하고 감시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은 냈지만 책을 낸 직후에 이른바 진보지라고 하는 경향신문이 굉장히 크게 내줬고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진보지가 아니고 이른바 진보지로 네. 말씀 잘하셨어요. 그때는 뭐 사실 2010년 전후만 해도 지금처럼 뭐 진보다 보수다 좌우해서 격하게 대립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여튼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네. 기뻤던 네.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좀 너무나 달라져서 그게 좀 많이 유감이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박사나 변호사라고 하는 그 한양대에 계시던 예. 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의뢰한 거는 나눔의 집의 소장이었고 예. 나눔의 집 소장이 그런 일을 구제한 것은 또 최봉태 변호사라고 계시는데 예. 그분과 같이 예. 사실은 가장 배경에 최봉태 변호사라는 분이 있다라는 걸 저는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소장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머니들의 유산을 횡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아직 형무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있었다라는 걸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 아마 박사나 변호사가 이런 일을 맡았을 때도 거기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나눔의 집에 어떤 개인적일 수도 있고 조직적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목적과 거기에 대해서 좀 방해가 되는 저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 정대협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나눔의 집은 별로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네. 이후에 운동을 했었고 그러한 어떤 생각이 맞아 떨어지면서 저를 함께 협력해서 고발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무슨 세미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준 게 문제가 또 됐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에 이런 문제는 학자들끼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특히 언론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본 학자 몇 분하고 그 언론인들 뭐 전에 예. 특파원도 해서 일본을 잘 아시는 분들과 같이 심포지엄을 열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몇몇 분들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산에도 어떤 지원단체 분이 계셔서 예. 정대협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도 모셔서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4월 말인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후에
고발을 당했고 제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할머님이 고발 당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배춘희 할머니이신가요? 네. 예. 제 안에서는 굉장히 명료하게 이 예. 고발까지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위안부 운동단체는 총칼에 끌려간 20만 명. 그리고 구호처럼 외쳤어요. 요즘 조금 조용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초반에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그게 뭐 사실이 되어버려 있고. 근데 이 책에서는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적어도 군인이 직접 끌고 간 건 아닐 것이다. 가령 끌고 갔다면 개인적 일탈이었을 것이다. 네. 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뭐라고 사실 그 부분도 삭제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썼던 문장은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던 공적으로는 즉 강제운행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국가에 공적 방침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네. 제가 썼던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일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사실 제가 그 시절에 살지 않았는데 있다 없다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없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탈일 수 있고 일본 정부의 국가적인 어떤 공적 방식으로는 그게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게 왜 또 중요했냐 하면 국가의 방침으로서 데려가야만 그게 불법이 되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동안 쭉 지원단체에서 요구를 했었던 법적 배상하고 이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국가의 방침, 즉 일본의 책임이 없다가 아닌데 책임이 있지만 국가가 그것을 공적 방침으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결국 국가가 어쨌든 그런 체계를 만든 건 국가 책임이다. 그 말씀이었죠. 물론입니다. 그건 당연히 국가 책임이고 그렇지만 국가가 조직적으로 제도에 의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강제운행했다는 건 상정하기 힘들다. 근데 위안부 할머니 그런 얘기 하니까 그렇다면은 일탈은 있을 수가 있다. 뭐 이 정도인 말씀이었고.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제가 굳이 사실 제목 때문에도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요.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즉 제가 풀었던 접근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이 그동안은 계속 전쟁 범죄라고 예. 이야기가 되고 예, 있었습니다. 예. 요즘 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그 방향이 지원단체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 범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적 배상과 이런 게 다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조선인 위안부를 따로 봤을 때는 그게 어렵고 전쟁 범죄로 보기가 어렵고 식민지의 문제이고 식민지의 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제국의 위안부 즉 제국에 동원당한 조선인 위안부라고 하는 게 제가 그 제국이라고 하는 뜻에 담은 것이었고요. 크게는 사실 멀리로 이동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살던 곳에 애착을 갖게 마련인데 누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동을 당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문제의식이었었고요. 그것도 제국이라고 하는 즉 제국이라는 국가를 확장을 하는 시스템이니까 멀리 군대를 보내서 거기에 군대를 심고 사람을 보내고 군인을 보내고 그 군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또 보내지고 하는 과정이었어서 그런 게 사실은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법적 책임이라고 묻는 것은 요구하는 건 그 법적 책임의 내용이 국회에서 국회 의결에 의한 배상, 법률에 의한 배상, 국가 국고에 의한 배상, 또 형사처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이미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종결됐다.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모든 재산 돈에 관한 문제는 종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일본의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의 민간 모금이나 이런 방식을 생각하자는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 이쪽에서 법적 계산 계속 얘기하는 건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선 그 법적 배상의 요구라고 하는 건 사실 배경이 조금 더 있어서 사실 저도 제국의 위안부를 낼 때는 거기까지는 사실 인지하지 네. 못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1965년에 한일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사실은 이른바 식민지 배상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건 사실이고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 뭐 보조라 그러나요? 받긴 했지만 그걸 식민지 배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거를 90년대 초에 그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시도했던 북한은 좀 바람직한 방식으로 하기를 바랬던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걸 굉장히 늦게 알았습니다. 북한을 그래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러기 때문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이 돼야 되고 불법이 되려면 강제연행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 저는 오랫동안 그 내부 분들이 사실 상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연행을 강조해야 했는지가 사실 궁금했는데 그거를 사실 제 스스로가 이해를 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1, 2년 만에 끝났으면 저도 잘 모르고 끝난 게 많았을 텐데 수확이 있었다면 몇 가지 사실 수확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수확이 있었다면 사실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강제연행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고 어떤 시대적인 그다음에 공간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좀 깊이 이해하게 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위안부운동단체 끊임없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른바 강간적 매춘 또 군수품으로서 동지적 관계, 동지적 관계 매춘 이 용어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었죠.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매춘에 대해서 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쪽은 그걸 너무나 부정하고 한쪽은 그것을 폄훼하고 하는 그 양쪽 대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양쪽 다 깊은 매춘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춘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강조도 역시 사실은 저변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거기서 좀 거리를 두고 사실 많은 그런 쪽에 가게 되는 분들이 그 시초는 강간을 당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그렇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그런 쪽에서 있게 된 사람들 많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폄훼를 당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가지고 너무 많은 소모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원단체나 학자들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운동도 연구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당사자들도 관계자들도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굳이 부정하거나 굳이 매춘 쪽으로 몰고 가거나 하는 그런 양쪽의 대립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동지적 관계라고 하는 건 물론 실제로 군인과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것도 지적을 했지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식민지화 되면서 일본 제국 안에 포섭이 되면서 그 일원으로서 동원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사실 굉장히 얕은 뜻으로 말을 했고 실제로 거기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즉 저는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전쟁터로의 민간인 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군인이나 혹은 군속조차도 동원을 할 때는 대개 어떤 법률이 있어서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법률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동원을 하게 되고 혹시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게 되면 보상을 하는 법률이 당연히 만들어지죠. 그런데 위안부의 경우는 그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법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려면 여성들을 실제로 전쟁터에 투입을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법적 틀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 자체를 문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진보지가 먼저 크게 다루어줬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이 참 안도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할까요? 호의적으로 저는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금년 4월에 나왔던 파기환송심의 판결문을 보면 정말 깊이 읽고 네. 좀 제대로 판단을 해주었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기소당했을 때는 또 김규형 대표라든가 네. 장정일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사람들 열심히 모아서 지식인 성명서를 내줬고요.